안녕하세요. 호스트리 양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맨발 걷기 제대로 하기 로드맵 지은이 김정훈 대구 행복한 재활의학과 대표 원장이다. 늘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본인을 소개한다. 몇백 명의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서도 벌써 10년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직 아무도 더 행복하다는 의사를 못 만나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고 있다. 실제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다. 임상 암대사 학회 대한 정주의학회 기능의학회, 대한신경근골격연구회, 대한성장의학회, 정회원이며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 대한명상의학회 스탠포드 자비명상 과정을 수료함,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 고문으로 위촉받음, 현재 SNS와 브런치, 유튜브, 행복한 재활의학과 채널에서 스스로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회복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는 분이십니다. 서문. 요즘 맨발 걷기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돌풍에 가깝게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로 고지혈증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SNS로 알려드리던 중 다양한 궁금증과 함께 맨발 걷기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책상머리 공부를 통해 알게 된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스스로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되찾은 경험과 논문, 다양한 책들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던 중 맨발 걷기 경험이 저보다 훨씬 풍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16년간 하루에 6, 7시간 동안 산을 타면서 맨발 걷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은 그런 분에게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현직 의사 중에 직접 맨발로 체험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과 맨발 걷기의 원리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매스컴과 동호인들은 왜 맨발에 열광하는지 맨발의 의미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의 실질적인 효과와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제 SNS 계정으로 수많은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 과정에서 품게 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답을 다 해드릴 수 없었는데 이 기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근거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기대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맨발 걷기에 대한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 별을 좀더 평화롭고 건강하게 여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1. 도대체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1. 이 낯선 움직임에 주의점은 없을까요? 1.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효과적인 맨발 걷기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맨발의 의미. 도대체 맨발이 뭐라고?
제가 어릴 때는 다 맨발로 산으로 들로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런 기억이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68년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인 70년대 초반에는 동네에 포장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동네는 구슬치기 하기 좋은 흙길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도 신발을 신고 다니긴 했는데 놀러 다닐 때는 맨발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널따란 신장로가 생기고 80년대 들어서니 마을 구석구석에 시멘트 도로가 깔렸습니다. 그 당시의 시멘트 도로는 우리 동네가 좋아졌다는 하나의 상징 같았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미국의 도로는 전부 포장되어 있어서 신발에 흙 묻힐 일이 없는 덕분에 신발을 신고 안방까지 들어간다더라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신기했었는데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쩌면 일주일 내내 흙한번 밟아볼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포장된 도로가 자꾸 많아지면서 흙을 밟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인류의 고향인 대지와 자꾸만 단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3년 반전 수성못과 앞산을 제가 맨발로 걸을 때 맨발 가족을 100명 중에 한명 정도 만났다면 지금은 맨발 반, 신발 반 정도라고 할 정도로 맨발로 걷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중 힘줄, 근육, 혈관, 뼈, 피부와 같은 조직을 결체 조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나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매개체가 바로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몸은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하나의 전자기기와 같은 것입니다. 휴대폰은 며칠만 충전 안 하면 배터리가 닳아서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사람도 전자기기이니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방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산소를 에너지로 쓰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산소가 연소하고 남은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것이죠. 활성산소는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약2% 정도 발생합니다. 맨발로 지구와 만나 충전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우리 조상은 이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연과 오염된 공기, 각종 화학 성분이 가득한 음식들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산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현대의 환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활성산소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충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 우리 몸을 계속 사용한다면 만성염증과 DNA의 변형까지 생깁니다. 사람이 충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잠을 자는 것도 좋고 운 충전 방법입니다. 그러나 잠 외에도 또 다른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지구와 만나는 것, 맨살이 맨땅과 만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충전 방법입니다.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지구와 직접적인 접촉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발전할수록 완전한 부도체로 작용합니다. 맨발로 흙과 만나며 늘 충전을 하던 삶에서 점차 충전을 하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어 간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논을 메거나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수시로 땅의 전기 에너지를 받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은 다 완전한 부도체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땅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현대인이 방전된 상태가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현대인의 만성피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제 SNS에 누군가 신발 때문에 지구와 멀어지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은 만들어 주었지만 신발은 만들어 준 일이 없다. 이책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